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엔 옐로우 점퍼를 입고 녹화를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전번에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레닌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레닌을 하기 전에 베토벤에 관해서 좋은 얘기가 또 좋은 기사가 올라왔길래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리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는 월간 아니 음악 저널이라는 그런 클래식 음악 전문지가 있습니다. 그 음악 저널 3월 호에 실린 기사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저널이라는 그런 클래식 전문지를 내가 구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음악 저널이라는 클래식 음악 전문 잡지에 올라온 좋은 얘기가 있길래 한번 리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슬로바키아, 돌라 크루파, 월광 소나타에 담긴 젊은 베토벤의 꿈. 베토벤이 작곡한 곡 중에 월광 소나타라는 그런 피아노 곡이 있습니다. 원래 그 유명한 곡이죠. 이 건물이 어떤 건물이냐면은, 브룬스윅 궁전의 건물이라는 것이죠. 브룬스윅 궁전. 브룬스윅 백작 가문의 궁전의 건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 옆에 자그마한 조그마한 집 있잖아요. 요 조그마한 집이 바로 베토벤 박물관으로 현재 쓰이는 곳인데, 여기가 예전에 베토벤이 생활했던 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라크루파는 수도 블라티슬라바에서 북동쪽으로 약 55km 떨어진 한적한 작은 마을이다. 이곳의 중심을 이루는 건축물은 브룬스윅 궁전. 광대한 영국식 정원이 딸린 이 궁전은 슬로바키아에서 전원에 세워진 고전풍의 건축물 중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손꼽힌다. 브룬스윅 가문이 슬로바키아의 돌라크루파에 처음으로 터를 잡게 된 것은 18세기였다. 브룬스윅 궁전이 현재와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19세기 초반 요제프 브룬스윅 백작에 의한다. 그는 이탈리아 출신의 한 젊은 건축가를 불러들여 기존의 바로코 양식의 궁전을 당시 유럽에서 유행하던 신고전주의 양식의 궁전으로 개축했던 것이다. 이 궁전 바로 옆에는 작은 집이 있는데 현재 베토벤 박물관으로 사용된다. 그렇다면 이곳이 베토벤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오스트리아 제국의 수도 빈에서 활동하던 젊은 베토벤은 1797년에서 1806년까지 여름이 되면 요제프 브룬스윅 백작의 초빙으로 이곳에 와서 2주에서 한달 정도 머물렀다. 당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는 오스트리아 제국의 일부였다. 브룬스윅 가문에서 대대로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1801년에 베토벤은 바로 이곳에서 피아노 소나타 14번, 작품 남바 27을 작곡했다고 한다. 이 소나타는 피아노의 음량을 완전히 새롭게 생각하게 하는 이정표적인 작품으로 베토벤 사후에 월광이라는 제목이 붙여져 더욱 널리 알려지게 된다. 그러니까 베토벤의 베토벤의 음량이 아니고 이 피아노의 음량의 묘미를 마음껏 발휘한 곡이 바로 이 월광이라는 곡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토벤의 음량의 오묘함을 마음껏 과시한 곡이 바로 이 베토벤의 음량이다. 아니, 베토벤의 음량이 아니라 월광이다. 이런 얘기죠. 자꾸 내가 이 말을, 말실수를 하는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읽으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 보면 자꾸 이렇게 다른 얘기를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베토벤이 이 작품을 그가 연모하여 결혼까지도 생각했던 줄리에타 구이차르디에게 헌정했다. 그런데 베토벤은 평생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았다. 여러분, 베토벤이라고 하면은 평생 독신으로 살았던 걸로 또 유명하잖아요. 그런 베토벤이 호모가 돼서, 호모적인 그런 기질이 있어서 평생 혼자 살았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베토벤이 좋아했던 여자가 바로 이 줄리에타 구이차르디라는 소녀를 좋아했던 것이죠.
근데 왜 결을 못했냐면은, 이, 지금은 그, 베토벤을 뭐, 악성, 위대한 악성이다, 이렇게 추앙을 했지만, 베토벤 자신이 살았을 때는 그렇게 뭐, 악성이라고, 이렇게, 위대한 악성이라고, 이렇게 추앙해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냥 뭐, 그냥 음악하는 음악사인에 지나지 않았던 사람이었다, 이거죠. 그 평범한 음악인에 지나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브룬스빅 궁전 바로 옆에 요 작은 집이 뭐냐면은 브룬스빅 가문의 브룬스빅 백작 가문에서 뭐 정원사라든지 뭐 이렇게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브룬스빅 백작 가문의 하인들이 살았던 집이라는 겁니다. 이런 하인들이 생활했던 집에서 베토벤이 생활했다는 거는 무슨 걸알수 있나요? 베토벤도 역시 예, 하인의 신분이었다 이런 걸알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브룬스빅 백작 가문의 하인 정도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그 브룬스빅 백작 가문의 그 귀한 그 여자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 신분의 벽을 뛰어넘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평생 베토벤은 혼자 살았던 겁니다. 베토벤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제국의 수도 빈에서 브룬스빅 가문의 세딸 테레제, 요제핀의 샤를로트, 그들의 의사촌인 줄리엣타를 가르쳤는데 그 중에서 베토벤의 마음을 사로잡은 아가씨가 바로 17세 줄리엣타였던 것이다. 당시 베토벤은 친구 베겔러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다. 아리따운 아가씨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네. 나도 그녀를 사랑한다네. 그녀와 결혼하면 행복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은 난생 처음이라네. 그런데 불행히도 나는 여건이 되지가 않네.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사회적인 신분이 아주 달랐다는 뜻이다.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요 조그만 집은 그, 브룬스빅 백작의 가문에 하인들이 거주했던 집에 베토벤도 살았다 이런 얘기거든. 그러니까 그런 그 높은 신분의 벽이 가려져 있는데 그 신분의 벽을 뛰어넘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당시 베토벤은 아주 단순한 음악가 신분이었고 그녀는 귀족 신분이었다. 당시 이런 신분 간의 격차는 위대한 베토벤도 뛰어넘지 못했다. 사실 요제프 브룬스빅 백작의 초대를 받은 베토벤은 화려한 브룬스빅 궁전 안에서 귀빈으로서 융성한 대접을 받았을 것 같지만 사실은 궁전 옆 정원지기 가족이 살던 집의 지붕 및 다락방에서 기거했던 것이다. 이 작은 집이 바로 현재 베토벤 박물관이다. 한편 줄리엣타는 귀족 갈렌베르크와 결혼하여 멀리 이탈리아의 나폴리로 이주했다. 그러니까 젊은 베토벤이 난생 처음 마음속에 품었던 달콤한 사랑의 꿈은 신기루처럼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던 것이다. 하지만 월광 소나타는 시대와 국경을 넘는 불멸의 명곡으로 자리매김하여 베토벤 순례자들을 이 외진 마을로 끌어들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베토벤이 작곡한 뭐 곡들 중에는 상당히 그 명곡들이 많죠. 근데 이 월광 소나타라는 곡도 상당히 그 명곡 중의 명곡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베토벤을 추앙하는 관광객들이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이제 음악 저널, 내가 음악 저널이라는 그 클래식 전문지를 구독한다고 했잖아요. 그 음악 저널 고문 이탈리아 음악 저널이라는 그 클래식 전문지의 고문직을 맡고 있다 있는 사람이죠. 이탈리아 건축사 정태남. 건축 외에도 음악, 미술, 역사, 언어 분야에서 30년 이상 로마를 중심으로 유럽에서 활동했으며 국내에서는 칼럼과 강연을 통해 역사와 문화의 현장에서 축적한 앎의 기쁨을 전하고 있다. 저서는 유럽에서 클래식을 만나다. 이탈리아 도시 기행. 동유럽 문화 도시 기행. 건축으로 만나는 천년 로마 외에도 여러 권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원래는 이 그림은 뭐냐면은 베토벤 박물관 내부라는 겁니다. 여기 뭐 저 피아노도 있고 그런데
이 방에서 베토벤이 이제 피아노도 치고 이렇게 베토벤이 생활했다는 곳입니다. 그래서 뭐 요즘은 그 해외여행이 너무나 일반화되어 있고 이러니까 해외여행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여기도 가서 베토벤 박물관도 가서 한번 돌아보는 것이 좋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레닌을 할 차례였었는데 레닌을 하기 전에 내가 구독하는 그 음악 저널을 3월 후에 좋은 기사가 올라왔길래 그 기사를 잠깐 리딩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녹화한 지가 10분을 경과했는데요. 내가 처음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번엔 그 옐로우 점퍼를 입고 이렇게 녹화를 해봤습니다. 근데 내가 여러분 핀 마이크도 말이죠. 내가 이 핸드 마이크를 가지고도 녹화를 하잖아요. 근데 내가 이번엔 이핀 마이크를 옷에다 이제 끼고 녹화를 하거든요. 핀 마이크가 두 개입니다. 내가 핀 마이크도 두 개인데 지금 이제 녹화하는 핀 마이크가 있고 이 빨간 색깔의 윈드스크린을 끼우는 이런 핀 마이크가 있거든요. 그래서 핀 마이크가 두 개인데 이핀 마이크는 그래도 그 음질이 괜찮아요. 근데 이거는 음질이 아주 좋지 않게 녹화가 돼요. 아이 같은 회사 제품인데도 그렇게 음질의 차이가 나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이거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음질은 내가 이 핸드 마이크를 가지고 녹화하잖아요. 그게 음질이 좋아요. 음질이 좋게 녹화가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내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여러분 이게 보이시죠? 이게 바로 그 마이크 믹서기라는 겁니다. 예, 전문적인 마이크 믹서기인데 여기다 마이크를 꽂는 거죠. 여기다 마이크를 이제 꽂아가지고 컴퓨터에다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디오 믹서기인데 이게 핸드 마이크를 사용할 때 이거를 사용하는 거죠. 그 지금 핀 마이크는 마이크 믹서기를 사용하지 않고 바로 컴퓨터 USB 단자에 꽂게 됐어요. 핀 마이크는. 그래서 핀 마이크는 이 오디오 믹서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핸드 마이크를 내가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 핸드 마이크가 음질이 상당히 좋게 녹음이 됩니다. 근데 핸드 마이크를 그 마이크 믹서기에다 연결해서 컴퓨터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마이크 믹서기입니다.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번에는 그뭐 거듭 얘기하는 거지만 레닌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레닌을 하려고 생각했었는데 그 내가 음악 저널이라는 그 클래식 전문지를 구독하고 있는데 그 3월호를 3월호니까 이번 달이죠. 이번 달그 책자를 뒤적이다 보니까 이렇게 베토벤에 관해서 좋은 글이 올라왔길래 잠시 동안 녹화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지금이 그 2시 55분인데 거의 5분 전 3시가 돼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뭐 오후에 시간이 많으니까 레닌을 다음 시간에 녹화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